안녕하세요.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멋있고. 거기 앉으면 돼요, 언니. 자, 우리 오늘 대본 셉니다. 지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강하게. 순대뱃살 음식. 어, 귀를 죽여요. 죄송합니다. 배를 왜 만져요, 근데? 왜 순대뱃살을 먹어? 몰라요. 아, 아, 근데 나도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순대뱃살이에요? 그게 그 뱃살이 나왔던 게 캡처가 돼가지고. 아, 또 나오겠네. 어, 맞아요. 이기우 씨가 라스 애청자시라고. 네. 사전 인터뷰 때 녹취한다는 내용을 봤나 봐요. 인터뷰 때 엄청 몸을 사려서 작가가 정말 짜증이 났어요. 우리 대본이 녹취 플러스 또 조작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작을 통해서 진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현희 씨는 라스 팬이라더니 미스 코리아 끝나고 라스 하는지도 몰랐대요. 아, 그래요? 아, 재방송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주로 좀. 확실해요? 그럼요. 아, 가장 최근에 본 편이 그러면 뭐 기억에 남는? 심지어 놀란 목소리로 수요일 촬영하고 수요일에 바로 나가요? 라고 생방송장을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라스 나간다니까 네. 형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무섭겠다. 아, 일단 배우들한테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김구라 선배님이 사실은 조금 안아주는 분위기더라고요. 아, 네, 약간 작년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네. 원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 이렇게 네. 안았다가 이런 역할을 뵙죠. 내가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지갑 빼는 사람이 있어. 더 야비한 사람이죠. 방송 잘 보면 이 사람이 더 야비해요. 지갑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아, 제가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오늘 검색을 해봤더니 시청률이 계속 7%대 머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이 그 장근석의 예쁜 남자가 3으로 빨아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안정적인 이득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10 넘기고. 네. 센 거는 저기 전지현 씨 나오는. 전지현 씨. 아, 네. 약간 좀 표절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춤할 줄 알았더니 뭐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자. 예. 우리 저 예원 씨가 소개받자마자 아, 누가 펑크를 냈구나. 아, 눈치 빨라. 아, 진짜요? 아니, 너무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 제가 특집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주제냐고. 그랬더니 미스코리아 특집이라고요. 제가 왜? 미스코리아에. 서 도대체 미스코리아에 관해서. 혹시 연락 받은 게 3일 이내에요? 네. 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빵꾸에 빵꾸예요. 빵꾸야. 워낙 드라마가 이제 뭐 굵직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림은 이제 이현희 씨, 이기우 씨 그리고 이제 송선미 씨, 이성균 씨. 그렇죠. 이기우 씨도 대타래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아, 심지어? 이기우 씨가 그래? 이성민 대타. 아, 허태희 이선균 대타. 아, 네? 아니 여기는 무슨 대타 아닌 척한 적 있어요? 신업장 기우가 두 번째예요. 아, 그래요? 네. 대타님 분은 한 분밖에 지금 없는 상태예요. 호텔 씨가 그 이성균 씨 성대모사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나무처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진짜 성이 흉내내는 거 싫어해요. 아, 아니 아니 또 이성균 씨 잘 못 이성균 씨가 못 TV 못 보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마디만 해요 그냥. 굿잠을 자야. 굿잠을 자야. 굿잠을 자야. 그냥 딱. 아니 근데 원래 개그맨 시절에도 목소리가 원래 그랬었네? 예, 원래 좀 저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목소리는 안 바뀝니다. 목소리는 바뀐 것 같은데 목소리도? 목소리는 좀 많이 깔더라고. 예. 오랜만에 개그맨 때 생각해서 한번 웃기고 시작하죠. 허필버그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봉선... 톤이 있었죠 그때 막. 뭐 까뜨 해가지고 뭐. 맞아. 뭐 나 허필버그야. 예. 뭐 햄버거 까뜨에서 드세요 뭐 이런 거. 진짜 잔잔하다. 까뜨 맞아. 잔잔해. 허태희 씨는 우리 작가한테 오늘 본인한테 포커스를 좀 맞추지 말아달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들었는데 물론 허태희 씨한테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예. 허태희 씨 질문 여기서 끝이죠? 네, 괜찮습니다. 없어요. 질문이 더 이상 있나요? 좀 찾아보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뭐요? 작가한테? 나한테 포커스 맞추지 말라. 그게 아니고 작가 매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좀 그
드라마를 좀 도와달라고. 아. 개인사보다는 아. 어떤 좀 너무 좋은 드라마인데 네. 생각보다 네. 시청률이 좀 약간 정책이라 근데 좀 올라가고 싶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허태 씨, 허태 씨 시간은 여기에 뭐 마무리해. 이제는 집에 가셔도 돼요. 아, 네. 클로징 때 오시면 돼요. 클로징. 네. 아, 예전에 샵이 같은 샵이에요. 네. 근데 전 비포를 알거든요. 그때 이제. 야, 우리 지금 우리 그 얘기 안 끊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야, 혹시 허태 씨, 허태 씨. 네. 같이 샵을 연기 같이 하셔서 셋이 학원 다녔어요. 예, 예, 비포니까. 예, 비포.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연구. 아는 척을 하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똑같았네, 그러니까. 나 아까 차차 생각했어, 인사할 때. 저는 그래서 나중에 허승재 씨 이랬는데 이 형은 그러고도 모르더라고. 알더라고요. 나중에 기억하신 거예요? 너무 친근하게 알아보시니까, 아는 척을 하시니까. 아. 순간 아, 안녕하세요, 오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아니, 내가 보니까 헤어 같은 것 같아, 헤어가. 네, 헤어도 헤어가 되게 짧았잖아. 네, 되게 짧았죠. 그래도 예상을 딛고, 제가 보기엔 검색어는 허태희 씨가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허태희, 허승재 계속 비교해보면서 옛날 지금 점점 올라가서 점점. 과연 올라가면서. 어떻게 할래 하면서 시청자들이. 예. 예. 지금 2위가 순대 베스트에 올라가 있어. 이현희 씨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김구라 욕은 욕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좀 여기 나오게 됐을 때 좀 걱정이 되고 또 주위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아니 연희 씨가 욕을 네. 왜 먹었지? 네? 뭐 약간 좀 그 연기력 그런 뭐 논란 같은 네. 좀 예, 저번에 있어서 네. 상처 좀 많이 받았어요 당시? 상처를 받기도 하긴 했죠. 근데 거쳐야 되는 그래. 그런 신인 때 네. 옛날에 그 저기 송승호 씨랑 나왔던 그 드라마 네. 에덴의 동쪽 네. 그죠? 네, 그때도 그렇고. 그래도 그 시청률 1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럼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고. 아까 들으면. 네. 자, 이현희 씨의 삶은 달걀 귤 먹방이 요즘 화제입니다. 사전 인터뷰 때 본인 성격은 굉장히 털털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는데 털털한 이현희 씨의 먹방 한 번. 다음에. 아, 시청률 올라가겠다. 먹방 한번 나올지 갔다. 몰랐는데. 왜냐면 요즘에 굉장히 화제거든요, 먹방. 먹방. 그래. 진짜. 나는 뭔지 몰랐는데 누가 후배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형자들이 계속 먹고. 먹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그게 뭔지. 한 20만 원씩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네. 계란 출출하니까. 오. 여자분들 보통 이제 얌전 빼면서 많이 먹는데 먹방이라고 하면 정말 힘차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리고 사실 진짜 먹방은 쌍이랑 먹고 여기 노른자 끼면서 얘기까지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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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이현희 씨. 오. 오. 아 이런 것도 잘하시네. 아니 이거 내리셔야죠 그거를.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잡지. 네. 자 주민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건 좋다. 나도 그나마 줘. 나도 그래, 그나마 때립시다. 네. 나 참자기 하나 먹어. 그럼요. 아, 원하는 거 있어? 여기서 한 입에 다 넣어야죠. 다 넣어서 코로 국물을 한번 땡겨줘. 키우 씨. 근데 전 내일 대장내시경 해야 돼. 아, 아까부터 네. 되게 배고프다고. 지금 계속 그 생각나. 오늘 약 먹었어요, 다? 아니, 녹화 때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끝나고 이제 네. 시작해야죠. 오늘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